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뜨는 수소경제, 그래서 발전 5사의 대응은 어떤가 라는 좀 이슈가 나왔는데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이 수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지수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화물 연대로 인해 갖고 수소 충전이 조금 배송이 안 돼갖고, 이게 전달이 안 돼갖고 좀 정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충전소를 좀 늘린다라는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소가 조금 살짝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금 깊게 받았죠. 그 흐름을 좀 참고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지 사칭 채널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그 다음에 HERB2019를 입력을 하셔서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요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저 허브경제TV가 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구경을 하시면서 1년에 150만원 요 정도면 뭐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무료 추천이라든지 하면은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챙겨 드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뜨는 수소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발전사의 수소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소가 미래 전략 사업계의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발전 5사가 각각 사업 역량 확보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소위 소위법이다, 그 수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회의에서 공포안의 의결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수소 사업에 대한 육성이 시작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특히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를 담은 수소법이 1년간의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잠시 멈춰있던 연료전지 시장도 다시 한번 좀 활성화가 올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 5사도 각각 이제 사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발전 5사의 주요 사업이었던 석탄 화력이 점차 힘을 잃게 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수소 분야에 좀 힘을 쏟고 있다고 하죠. 국내 최초 상업용 연료 전지는 분당 1단계 연료 전지 등 총 71.71MW의 연료 전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남동 발전은 내년 6월 대상과 또는 대상 그리고 함안 연료 전지 사업에 각각 19.8MW 규모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남 대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산 연료 전지 사업에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추진하는 부생수소 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라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이 회사 하나만 딱 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와 좀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해각서를 해갖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소경제가 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수소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뭐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연료전지 관련을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주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건데 그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1분기 2분기에 수주 물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막 그렇게 좋게 나올 거는 아니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던 요 부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또는 뭐 늦으면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수소법, 거기에 따라서 수소 이 발전용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아니면 수주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두산 피어셀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보는 입장으로 취하면 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분위기는 여기 라인에서 좋게 올라갔는데 지수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금 크게 밀렸어요. 크게 밀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있었고, 기관들의 특히 연기금도 같이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물량보다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썼습니다. 예,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주는 모습들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양봉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관보다는 일단은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양봉과 음봉이 조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들어왔던 외인들의 수급은 어디예요? JP모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외인들의 물량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노무라 쪽에서도 물량이 나왔는데 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증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우리나라 라기보다는 좀 외국 쪽의 창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지금 수급 이런 모습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에 의해서 조금 움직였던 모습,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들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이내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땐 여기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으면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여기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고요. 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좀 최종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1차적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관점도 필요할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 아니면은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예, 도망갈 자리는 아니니까 참고하셔갖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혹시라도 사칭 채널로 넘어가서 피해보는 일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든든한 아군이 되어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카톡 먼저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챙겨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CPI의 결과부터 FOMC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 주 내내 조금 힘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말이네요. 예,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